자, 그러면 세 번째로 다형성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형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풀이해보면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부모 객체를 통해서 자식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모 객체 속에 자식의 객체를 담을 수 있다. 뭐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상위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가 하위에 여러 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이게 너무 여러 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얘네들을 각각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하다못해 그 예제에서 12번째 예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exam 언더바 12번 예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임의의 클래스, 뭐라고 할까요? 이름이 이제는 쓸만한 걸다 썼죠. tt라고 할까요? tt라는 부모 객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integer x, protected integer x는 100이라는 값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얘를 상속받은 rr이라는 요 객체가 하나 있고요. tt를 상속받은 놈으로 요놈이 있고, 또 하나 더는 임의의 클래스 ww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둘다 하나의 부모를 가진다. 자바에서 상속은요, 다중상속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여러 명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자식이 여러 명 있는 거, 이건 다중상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바는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가 아닌 이상에서는 다중상속이 안 되니까 그건 일단 알아두시고요. 부모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식은 여러 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식이 여러 명 있을 때 얘네들을 효율적으로 통솔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일반 상속에서는 없습니다. 그것을 좀더 보완해서 일반 상속에서 자식들을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다형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RR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일반 인티저 Y라는 멤버 300, 다음에 인티저 G라는 멤버 400, 뭐 이러한 값들을 관리한다 치면 RR이라는 객체 RP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System.out.println rp.x는 x, rp.x 이렇게 출력하면 x 값 출력하고, 다음에 y 값 출력하기 위해서는 rp.y는 rp.y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데, 그러면 ww는요, wp는 uww 하셔갖고 system.out.println wp.x는 wp.x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system.out.println wp.g는 wp.g 해서 X라는 부모를, 부모에 전부 다 X가 담겨 있잖아요. 그놈을 사용해갖고, 이제 다 출력을 해보고, Y도 G도 다 출력을 해보면, 결과값으로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각각의 결과값들을 출력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 이렇게요. 자, 그래서, 100과 300, 다음에 100과 400, 이러한 식으로 출력을 다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존재하고 있냐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이 RR이라는 클래스나 WW는 전부 다 부모를 TT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어떤 특정한 이름으로 관리하려고 해도 클래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배열로 못 묶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할 때마다 매번 다르게 이러한 식의 값을 출력을 시켜줘야 되는데, 만약 부모 이름으로 요놈들을 다 관리를 할수 있다면, 보세요, 얘를 TT라는 요 부모의 객체에 담을 수 있고, 얘를 TT라는 요 부모에 담을 수 있다면, 그렇더라면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개념입니다. 바로 요 개념을 지금부터 공부하기 위한 건데요. 이렇게 할때 물론 필드에 대한 규칙 때문에 하위 멤버 사용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은 존재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객체 생성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고는 틀리죠. RR로 만들었으면 RR 생성자를 담을 수 있고, WW 객체를 사용했으면 WW 생성자를 담을 수 있는데, 그 개념을 흔들어 갖고 부모 객체에 자식이 담긴다, 부모 객체에 자식이 담긴다, 이러한 식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처리가 되는 요 형태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다형성이라고 부른다고요. 이렇게 관리하면 편합니다. 자, 뭐가 편해지냐면 이러한 개념이 편리해지겠죠. 예를 들어 exam 언더바 13번 예제를 작성을 해두고요. 임의의 클래스 aaa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뭐이 클래스 이름을 리턴 시켜줄 수 있는 public string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다 라고 하면, 아까 toString은
그 오버라이딩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위에 익스텐즈 오브젝트를 다 상속받았으니까. 그래서 리턴 시키기를 얘는 AAAA라는 이름만 리턴 시키도록 만들어 놓고요. 밑에 임의의 클래스 BBBB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요 놈은 스트링 toString 시키기를 리턴 시킬 때 BBBB라고 하는 요 내용을 처리를 할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자, 내용부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요 위에 있는 클래스와 위에 있는 클래스는 두 개가 전혀 관련 없는 클래스처럼 보이죠? 그러나 얘네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를 상속받았다고요? 그렇죠.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았고, 요놈도 오브젝트를 상속받았죠. 그렇더라면 오브젝트라는 놈 A라는 곳에다가 new AAAA 이거 담을 수 있겠죠. 다음에 오브젝트라는 놈 B에다가 new BBBB 요거 담을 수 있겠죠. 이렇게 담아놓고 출력을 시켜보면 system.out.println A는 A 출력시켜보고 system.out.println B는 B 출력을 시켜보게 되면 뭐가 출력될까요? 요놈은 뭐의 준말이에요? a.toString의 준말이고, 요놈은 b.toString의 준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준말이면, toString 메소드로 호출하면 a 속에서 toString 호출하겠다. a는 오브젝트지만 누구를 담았냐면 aaa를 담았기 때문에 toString 하게 되면 요 toString이 호출되어서 요게 뜰 거고요.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에는 요놈이 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요렇게 각각의 내용들을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얘네들은 다시 말하면 뭘로 또 만들 수 있냐면 배열의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오브젝트 배열 obj는 new 오브젝트 배열 몇 개요? 두개 만들어 놓고 첫 번째 aaa는 obj의 0번째에 담아 버리고요. 다음 두 번째 거는 obj의 1번째에 담아 버리게 되면 배열로 관리하면 뭐가 좋습니까? 출력을 할때 좋죠. 어떻게 출력할 수 있어요? 포문으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포 인티저 i는 0에서부터 i가 obj.length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셔서 system.out.println obj의 i번째는 obj의 i번째. 이러한 식으로 출력해 버리면 밑에 건 아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개만 사용했지만 만약 이게 뭐세 개, 네 개, 100개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포문 쓰면 편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같은 이름의 클래스로 관리할 수 있다고요. 어떤 이름? 부모 이름으로요. 얘네들 둘의 공통적인 부모 이름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에 대해서 관리가 다음과 같이 편해진다. 뭐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건다 출력할 수 있고, 객체는 이름 한 가지를 사용하게 되니까 우리가 배열 썼는 이유가 바로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를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었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을 클래스에도 고스란히 적용시킬 수 있는데, 그걸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다형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형성이라는 걸 사용하면 부모 객체를 통해 자식 객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한 뜻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두 가지 경우만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멤버 필드의 다형성 표현은 부모 객체의 필드만 사용 가능하다. 요 얘기하고요. 멤버 메소드의 다형성 표현은 자식 객체의 메소드를 먼저 수행한다라는 요 개념. 이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자식 객체에 해당 메소드가 없으면 부모 객체의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러한 다형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편하다는 건 아시겠죠? 이렇게 편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뭐를 접근해 보시면 되냐면, 사용법에서 지켜야 될 규칙, 위에 있는 거와 밑에 있는 거, 요거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우선 첫 번째, 부모 객체의 필드만 사용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일단 다형성을 쓰게 되면 부모 이름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식 객체의 멤버에는 컨트롤력이 조금 약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임의의 CCCC라고 하는 클래스 속에 만약 인티저 X라는 놈이 이렇게 있었고요. 다음에 인티저 Y라는 놈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클래스 DDDD라는 놈이 상속받기를 CCCC를 상속을 받게 되었고, 여기에 인티저 Y와 다음에 인티저 G라는 놈이 이렇게 존재한다라면,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CCCC라는 이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들게 되면 얘로 사용할 수 있는 멤버가 뭡니까? 그렇죠. X하고 Y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DDDD라고 해서 DP라는 멤버를 이렇게 객체를 생성시켜서 사용하게 되면 X 사용할 수 있고, Y는 누구 쪽거 Y를 사용할 수 있어요? DDDD에 있는 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G를 역시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CCCC 뭐 AP에 대해서 new DDDD
이러한 식으로 다양성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떠한 멤버를 사용할 수 있냐면 X는 사용할 수 있는데 Y는 CCCC에 있는 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안 되냐면 밑에 있는 멤버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형성적인 표현에서는요. 그래서 객체 자체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지는 것, 실제 메모리는 요거 다 생깁니다. 네개 다. 메모리는 다 생기지만 실제 요놈이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는 CCCC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CCCC의 멤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을 통해서 XY 출력했을 때와 요놈을 통해서 XY 출력했을 때는 다른 값을 나타내는데요. 제리의 거는 뭐 비교해 볼 필요도 없이 저 값을 나타내고요. 밑에 있는 거 dp.x하고 다음에 dp.y하고 출력해 봤을 때 하고요. 물론 여기선 dp.g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요두 가지 출력했을 때 하고 밑에 ap.x와 ap.y 출력했을 때 이거 두 개가 서로 결과값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요렇게 두 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100하고 300이 출력될 거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요놈 두 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100하고 200. 그래서 여기는 100, 300, 여기는 100, 200이 출력될 겁니다. 요게 다형성에서의 규칙입니다. 일단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100, 300, 100, 200 이러한 식의 출력이 일어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다형성적인 표현에서 필드는 부모 객체의 필드만 사용 가능하다. 요것을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뭐 약속입니다. 실제 이 약속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고심이 있었는데요. 뭐이 약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객체로 객체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클래스 OOP라는 이 개념 자체가 안 흔들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위 멤버는 절대 쓸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형성 표현일 때요. 두 번째, 메소드에서는 반대입니다. 메소드에서는 자식 거 먼저 실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5번째 예제를 만들어 보시면요. exam underbar 15번 예제를 만들어 놓고요. f로 갈까요? 클래스 fffff 라고 해서 클래스 하나를 만들고 여기에 public void AAA 라는 것은 자 만들어 놓고요. public void BBB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밑에 있는 임의의 클래스 HHH가 상속받기를 FFFF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럴 때 public void BBB라는 놈을 오버라이딩 했어요. 요렇게요. 다음에 무슨 메소드 만들었냐면 public void 뭐 CCC라는 메소드를 요렇게 만들어 두었다. 라고 과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성자에 사용을 할때 생성자가 아니라 메인 메소드에서 사용을 하려고 할 때요. 메인 메소드에 사용하려고 할 때, 첫 번째, 뭐 아시다시피 HHH로 HP라는 객체를 생성을 시키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뭡니까? 위에 거부터 할까요? FP는 new FFFF. 자, 요렇게 적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는 당연히 AAA, 다음에 BBB, 요렇게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밑에 거에서는 HHHH로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상속을 받았으니까 AA 사용할 수 있고, BBB는 누구 걸 사용하냐면 H에 있는 BBB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아까하고 똑같죠? 멤버 필드 하고요. 다음에 CCC도 역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더라면 이번에 마지막 개념 FFFF일 때 AP라는 객체를 하나 HH로 만드는 이러한 다형성적인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뭐를 사용할 수 있게 되냐면요. 일단 AAA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상속하고 똑같고요. 두 번째로는 CCC는 일단 사용 못합니다. 왜? 부모에 없기 때문에. 일단 부모에 있어야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BBB를 사용하는데 누구 걸 사용하냐면 아까는 뭐였냐면 멤버 필드일 때 이쪽에 보시면 멤버 필드일 때는 부모에 있는 Y가 사용 가능했잖아요. 이번엔 반대라고요. 누구 걸 사용하냐면 H에 있는 BBB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속이니까요. 왜 이런 약속이 만들어졌느냐면 다형성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위 멤버의 메소드 컨트롤 요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위에 있는 걸 사용하게 된다라는 규칙이니까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출력시켜 볼까요? 요놈하고 요놈하고 HP.AAA 다음에 HP.BBB 다음에 HP.CCC 자 요렇게 사용을 해서 출력을 시켜 볼 거고요. 역시 AP.AAA
다음에 AP.BBB. 그리고 CCC도 한번 적어볼까요? AP.CCC라고 해서 적어보시게 되면 얘는 당연히 에러입니다. 사용 못합니다. 어차피 뭐 위에 있는 멤버 속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드든 메소드는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 개,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거 두 개의 값이 위아래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나오면 일단 CCC 빼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위에도 AABBB 하게 되면 AAA하고 CCC가 출력될 거고요.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력하게 되면 AAA하고 CCC가 출력됩니다. 이게 아까 14번의 요 필드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그 개념입니다. 상속하고 똑같이 사용이 되는데 상속에서는 요 CCC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다양성에서는 CCC 사용 못한다. 요거 빼고는 메소드 사용에서는 동일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걸 한번 보시자고요. 해서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똑같은 형태의 실행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속과 다양성을 크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상속은 물려받아서 쓸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몇 가지 규칙이 있다. 그 정도고요. 다양성도 물론 상속해서 쓰는 거하고 비슷한데 부모 이름으로 자식들을 여러 개를 묶어서 관리할 수 있다. 그게 다양성에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좋으실 거고요. 그럴 때 규칙이 뭐였냐면 다양성일 때는 부모객 J 필드만 사용 가능하고 메소드일 경우에는 다양성하고 똑같다. 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에 대해서만 일반 상속성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혼돈이 조금 적으실 겁니다. 자, 이러한 다양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 공부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다양성을 풀어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거 그 예제 뒤에 보시면 예제 있거든요. 주어진 형태를 완성하는 예제. 이제 그거를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성적과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클래스를 상속에 의한 클래스로 처리하는 예제. 이것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서 상속성하고 다양성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성하고 다양성은 어떠한 형태든 언어에 있어 갖고 OOP를 사용하는 모든 언어에서는 아주 중요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짚어보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문제 한번 여러 가지 형태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상속과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여기에 대한 좀 더 확장적인 내용, Abstract와 Interface는 다음 단원 14단원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